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OMG에서 R&B 음악을 하고 있는 엘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운전했을 때 내가 들었을 때 좋냐 안 좋냐. 근데 저한테 합격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 운전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거 맞아요. 네, 근데 네. 여러분들 맞아요 맞아요. 엘로님의 음악은 밤에 딱 그 강변북로 같은 거 딱 탈 때 그때 너무 좋더라고. 혹시 안산 출신인가? 네 저는 경기도 안산 출신. 안산의 중앙초등학교 뒤에 있는 주공 아파트 단지 그쪽인데. 9단지, 아 그렇게 자세한 얘기 안 했죠. 네, 9단지, 7단지, 8단지 뭐 이렇게. 네. 아 그러면 말을 좀 이어가서 그럼 뭐 유튜브나 채널 중에서 네. 재밌게 보고 있다. 어 일단은 최겨울님. 아 진짜요? 이게 뭐 제가 예 네, 정말로 제 구독 목록에 있고. 아 구독 목록? 예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앨범을 내다 보니까 원래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패션에 관심을 안 가지고 살다가 이제 활동할 때 조금 반짝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겨울님 채널도 많이 보게 되고 뭐 패션에 관련된 것들도 게임 관련 채널도 많이 근데 그 저는 그런 모자를 추천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 본인 아, 이게, 소작품이야? 예, 제 건데 네. 그러니까 저 원래 그냥 청바지 무지티 입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아, 맞아 인스타그램 봤는데 되게 깔끔하게 입으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너무 밋밋해 보이더라고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괜히 또 센 것도 하나씩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네. 이거는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입고 나오신 거예요? 네 그냥 집에서 그 영광빌라에서 입고 나왔습니다. 엘로 네.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제 냄비가 이제 앨범을 안 내, 그러니까 좀 텀이 길다 보니까 항상 저 친구가 1등을 하더라고요, 제가. 네, 파워링크 냄비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네, 이름 오민택, 활동명 엘로고요. AOMG 소속이고 AOMG 2015년도쯤에 같이 하게 됐나요? 2014년부터 사실은 같이 했고 회사가 생기고 나서 이제 인디펜던트로 활동을 안 하고 이제 처음으로 냈던 싱글이 2015년에 나왔어요. 아, 맨 처음에 나왔던 네. 네 1991년도 네. 되세요? 네, 91년도. 빠른이 없어져가지고 또 한 살이 빠른이 없어졌죠. 네 없어졌죠. 90이신 엘로야. 아 저 91이에요. 아 91이시구나.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네. 말 못하는 게 네. 친구분들은 90년생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91년생 분들을 만나면 일단은 저는 먼저 여쭤보는 편이에요. 아, 친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하시는 게 좋나요? 네, 친구 하고 싶으면 하고 형. 저희 그러면은 좀 오늘 방송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저희 저는... 친구 하시죠. 아니 난 형을 택할 거예요. 아, 네. 그래야지. 왜냐면 이게 네. 개 좋은 게 네. 사실 형을 택해놔야 네. 말만 형이라고 그러고 만났을 때 아... 많은 친구처럼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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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또 형을 놀리는 게 또 네, 타격감이 이게 엘로요. 네. 저희 형을 택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해볼게요. 네. AOMG 분이랑 누가 친하세요? 다 친한데 사실 그레이 형이랑 제일 좀 음악적으로도 제일 잘 맞고 좀 제일 친하지 않나. 네. 그럼 AOMG 아니고서 아티스트랑 친한 아티스트? 제가 이상하게 그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는데 좀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KH1 형도 개인적으로 좀 친하고. 집 밖으로 안 나가는데 어떻게 친하죠? 모르겠어요. 화상통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제가 오히려 연락을 너무 안 하고 집 밖으로 안 나가니까 다들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아 살아있냐? 네 너 뭐하고 사냐? 입고 오신 착장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 브랜드 이름이랑 네네 뭐 어떻게 사게 되는 경로 네. 가격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찰스 찰스 제퍼리 형이봐도 이제 웃기죠? 네 이게 접혀있었는데 괜히 아까 한번 이렇게 펴가지고 아 진짜 근데 이게 이렇게 펴있으면 뭔가 괜찮은 네네. 것 같고 이러면 네. 왕큐티 되는 것 같거든요? 좀 관종이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아 귀여워요. 네 이건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제품이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디자인이 네. 많은 브랜드인데 이거를 직구를 했는데 얼마 정도예요? 20만원, 3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 제품은 우마미즘이라는 브랜드인데 아 우마미즘 네 중국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샀나요? 그 아, 샘플러스에서 네, 샘플러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바지는 어디 거예요? 바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아페세. 아페세? 네, 그냥 부티 스탠다드 네 라고 하네요. 아까 궁금하셨던 네. 분들 네 빈츠빈님께서 딘 앨범 언제 나온지 아시나요? 혹시나? 야!
정신 차려봐. 그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팬의 입장으로서 꼭 나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 형도 한번 씌워주면 안 될까? 아 싫어요. 그것도 향수 뿌렸네요? 아니요 안 뿌렸어요? 네. 아 머리 향 네 샴푸 냄새 다른 건데 네. 냄새 너무 좋다. 어 잘 어울리시는데요? 좋았지 않아요? 악당 중에 원피스에서 나오는 그, 악당 중에 한 명. 제가 검색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네. 그 펠릭스라고 이런 느낌이 아 이게 펠릭스구나. 네네네네네. 예, 이거 너무 저한테 과분하죠. 아,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오프화이트 같이 산 것들 민태기 형이랑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화이트를 여러분들 한 천만 원 정도 샀어요. 어, 신발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스니커 쪽에는 엄두가 좀 잘 안 나서 보는 건 좋아해요. 좋아는 하는데 막 구입은 네, 엄두가 안 난다? 왜요? 네. 제 발에 어울리는 게 사실 스니커들보다는 뭔가 부츠나 부츠를 많이 신더라고요. 부츠나 워커나 이런 쪽에 어울려서 발이 너무 크고 뚱뚱해서. 발 사이즈 몇이에요? 85 정도. 어? 발이 좀 크네요? 네. 하나 까보시겠어요? 아유 좋습니다. 여기 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이트 택인데 따로 별도로 준 거 같고. 오... 이 제품 아세요? 이 제품 엄청 아이코닉한 제품 아닌가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발견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아예 안 했구나. 네. 뭐 사실 변색이 너무 심한 제품이어서 실착하는 사람이 아니면 구매하기 좀 힘든 오프화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프화이트 조던 시카고랑 동일합니다. 올 화이트 버전으로 되어 있고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오프화이트 특유의 이 스펀지. 네. 이게 그냥 스펀지인가요 이게? 이게 그냥 스펀지라기보다 그 원래 그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좀 해체하는 아~ 식으로 보통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 부자재를 사용을 해서 노출을 하는 케이스로 만든 거고. 아~ 더텐 아시죠? 네네네. 더텐에서 가장 유명한 게 조던 1번 시카고인데 그 1번 시카고 모델을 올 화이트 버전으로 만든 거라서 아~ 실제로 그 버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올 화이트로 만들어서 좀 뭔가 벗겨놓은 듯한 느낌? 그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 이름 자체가 옷과 좀 상한? 뭔가 깨진 뭐 그 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프화이트에 딱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접근 상태가 좀 다른 게 네. 사실 오프화이트 컬러라고 하면은 완전 쎄한 화이트가 아니라 네, 바랜 좀 뭔가, 네. 그래서 뭔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좀 녹여서 되게 아이코닉하게 느껴지는 건가? 그래. 제가 냄새를 한번 막 아, 정품의 냄새? 아... 남자 네. 둘이서 신발에 코박죽 하고 큰카를 이제 야... 조던 맞네요. 조던 네, 맞죠? 조던 맞네요. 정품의 냄새 나죠? 네, 정품. 그래서 요거는 워낙 유명한 모델의 화이트 버전이니까 아, 이런 화이트 버전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슈레이스를 엄청 많이 줘요. 어우, 네 종류나 넣어주네요. 그렇죠, 700짜리니까 지금 700짜리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구매한 곳은 크림이거든요? 네네. 크림 한 번도 이용 안 해보죠. 네. 그럼 스타겟스는 이용해 보셨어요? 예. 아 스타겟스 거기도 이용하네요. 7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한 거죠. 773,000원짜리를 구매를 했는데 배송비를 3,000원을 붙인다고? 아니 근데 퀵으로 써줘. 아 네. 비싼 건 퀵으로 써줘. 여러분들 아, 모르시죠? 이게 가격대가 높잖아요? 근데 이게 2,300만원대까지도 택배로 와요. 근데 어디가 이게 리밋인지 모르겠는데 전화하고 아니면 문자하거나 해서 퀵으로 와요. 아 그쵸 이거 기준품이니까. 이게 저예요 여러분들 유일무이. 아니 왜냐면은 네. 크림 안 이용해 보셨다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인기 네. 상품 보면은 뭐 범고래는 너무 심하고 네. 최대한 이것만 가봐도 이렇게 구매 내역이 있는 거예요. 아 접니다 이거. 아 이거는 한 줄. 귀하네요. 5월 17일 나중에 이게 아마 수량이 진짜 없을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예쁘네요. 괜찮죠. 네. 어, 이거는 발 못 넣을 것 같은데. 저도 발 못 넣어요. 너무 화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의 오프화이트 신발을 이번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수족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은 오프화이트 더텐 시리즈 중에 프레스토 버전의 블랙 버전이랑 화이트 버전입니다. 프레스토가 사실 되게 좋은 신발인데 이 오프화이트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아 이런 신발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좀 영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더럽냐? 이거 원래 이렇게 나왔어요? 나이키가 원래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나이키 아닐까요 사실? 아 그건 맞죠. 근데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이것도 되게 가볍고 편하고 이 소재 자체가 안에 겉다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의 그 부자재를 보여준 듯한 느낌이잖아요. 오프화이트 더텐이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블레이저나 맥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출시를 해서 되게 충격적인 콜라보레이션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되게 콜라보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조던 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원래 저 제품 너무 이쁘긴 한데 만약에 둘 중에 신어야 되면 저는 이거 퍼스트 옵션. 가격을 떠나서 네 가격을 떠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네 화이트는 어때요? 화이트도 너무 이쁜데 근데 이거 좀 때가 많이 탈 것 같아. 네 제가 흰색은 사실 그 관리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맞아. 흰색은 좀 취약하긴 하지. 뭐 머리가 밟힐 일은 없잖아요. 발은 이제 아 그쵸 뭐 클럽도 가고 뭐 이러다 보면 어쨌든 이렇게 블랙이랑 화이트 구매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블랙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정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화이트 버전을 조금 관리할 자신이 없고 블랙에 이런 레드 컬러의 택이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이거 퀄리티가 이거 변색된 거 맞나요? 스무시가 조금 뭔가 너무 오줌 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줌이 씨 싼 것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이것도 오프 화이트가 아닐까? 이건 완전 오프화이트가 아니라 그냥 누리끼리 그냥 오줌인데? 아, 좀 이상해요 퀄리티가. 사실 좀 열었을 때 좀 중고 제품 같은 느낌이 나. 근데 왜냐면 이게 근데 발매한 지가 좀 됐습니다. 구매는 118만 9,7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발매가 2018년도 7월 28일에 발매했으니까 지금 4년 정도 된 거죠. 그렇게 꽤 오래됐네요. 발매가는 $160고 뭐 이 정도 그냥 가격 됩니다. 100만원 초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싸죠. 93만 2,200원. 요거는 좀 이 제품은 또 블랙이 인기가 많아요. 이거는 2018년도 8월 4일날 좀 더 늦게 발매를 했죠. 그리고 발매가는 $160고요 이것도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둘 다 100만원 정도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를 텐데? 이게 안 유명한 거예요? 네 열어보세요. 레베. 오 처음 보네요. 뭐지 하죠? 누구세요? 엄청 옛 그 비주류 그거예요. 이게 제가 알고는 그 런닝화로 알고 있거든요. 핑크 버전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언제 사지 하다가 싹 구매를 했습니다. 바닥 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오돌도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그냥 착용했을 때는 조금 편한데 불편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좀 감수하고 신어야 돼요. 너무 이제 이런 스우시 같은 자체가 그린 것처럼 나왔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인 제품이고 다른 컬러도 있는데 저는 이 핑크 컬러 갖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쪽이 조금 매력 있는 것 같은 게 이 핑크가 되게 고무차르 핑크 있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 나. 지점토? 네. 좀 뭔가 이게 완전 세팅의 느낌에 그런 딱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려놓은 듯하면서 좀 타르 핑크? 네. 뭔가 오히려 좀 손으로 잘 만져놓은 느낌이라서 뭔가 공장에서 만들긴 하겠지만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서 저도 봤을 때도 이게 고무차르 같아가지고 너무 이쁘거든요. 이게 핑크가 그런 느낌. 네. 민태형 리뷰를 잘하네요? 재능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남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옷을 제가 잘 입진 못하지만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재나 이게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거든요. 옷 같은 거를 봐도 그런 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성격이구나. 네, 좀 많이 봐요. 좀 많이 보는 근데 이건 되게 싸요.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285,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충격적인 걸 말씀드려요. 발매가는 309,000원. 아, 발매가 더 비싸네요? 그 리셀가가 안 붙은 제품이에요. 아... 왜냐면은 이제 조던 1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모델에 따라 다른데 10만원 후반대에서 네. 20만원 초반대고 이 제품은 기능화기 때문에 원래가 발매가에 좀 프리미엄이 붙어서 정발가가 나온 제품인데 그래서 더 싸게 샀죠. 근데 이건 사실 핑크 컬러는 뭐 너도 신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어? 정발가네? 그럼 바로 신어봅니다. 신어보실래요?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네, 네. 다 뜯으세요. 어? 정발가 밑이야? 이러면 바로 신습니다. 색상이 so hot. 네. 오! 이쁜데요? 아 이쁘네. 예쁘죠? 예. 네. 괜찮죠? 그럼 이게 키 높이도 되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힐이 좀 돼가지고 아 근데 이게 불편해. 진짜 편한 것처럼 사실 느껴지는데 매트리스로 따지면은 뭔가 너무 이렇게 푹 꺼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시면은 다른 컬러도 있는데 데일리하게 신기에는 좀 힘든 컬러여서 좀 가격대가 이렇게 정발가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인기가 많은데 이게 좀 더 색칠한 것처럼 막 크레파스랑 크레용 막 이런 걸로 그린 것처럼 민태가 나이키 한번 그려봐 이래서 벽에다가 나이키 그린 것처럼 그런 느낌의 감도여서
40만원 후반대에서 50만원 초중반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소재가 그래서 단순 메쉬가 아니라 좀 불규칙하게 패턴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딱 퀄리티에 맞는 그 30만원짜리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제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네네. 그냥 샀어요?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스티커 하나 주고요. 장전이 돼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써보실래요? 아, 여기 안전장치가 있고 언락돼 있고 락돼 있고 총구는 네, 총구는 네. 하늘로 총구는 하늘로 항상 적재력이 예, 예. 한번 넣어보세요. 아, 여기, 네. 어디다 넣나요? 여기다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아 여기네요. 네, 여기다 어? 아, 누르면 들어가네. 아 한번 써봐. 고등렸다. 고등면 들었네. 잠시만. 바보같아. 아니 왜 이렇게 등신 같지? 둘 다? 남자는 이렇게 못 참아 이런 거 나이를 먹어도 다 견딜 수 없어서 똑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해서 네. 뭐 브이로그에 담아보던가 할게요. 이거 저희가 따로 한번 계속 두드려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쉽네요. 요거 네. 마지막 제품입니다. 찹스틱 립밤이라고 하죠. 흔히 사고 싶게는 잘 만든 아유 무슨 선물을 이렇게 챕스틱은 디자인이 저희 그 어렸을 때부터 거의 안 바뀌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적당히 얄쌍하고 적당히 후져 보이고. 맞아. 적당히 네. 후져 보이는 거 있어. 네,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오버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 좋은 비행기 타면은 립밤 네. 같은 거 팩에 서비스로 줘요. 거기 담겨져 있는 듯한 그런 퀄리티의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거 잘못 뜯으면 슈프림까지 뜯겨요. 아 그래요? 제가 뜯었는데 잘못 뜯어 슈프림까지 뜯겼거든? 아 이 싸구려 체리 형 맞아 뭔지 너무 알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 아 그래요? 됐다! 오! 이게 해볼래? 한번 네. 넣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넣는 거 맞겠죠? 우와! 오, 이거 엄청 센데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세 이거? 락락락락 정부 위로 전방! 정부 아니 아, 위로 네. 전방이 아니라 조정한 안전 오 엄청 센데요? 엄청 세네 이거 그냥 장난감이 아닌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박싱을 했고요 프림이랑 오프화이트 토탈 1,000만원어치 정도 언박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서트 언제 한다고 그랬죠? 콘서트 네, 10일, 11일 이제 홍대 롤링홀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18일은 아트센터 달 대구에서 공연을 하고 19일에는 이제 부산 상상마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게스트분들도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겨울님도 꼭 불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본하고 초대 안 하면 아,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민태 형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부족했겠지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